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먼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공공산업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 사업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그 사업 안내 그리고 성공 사례 발표 그리고 패널 토의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끝나고 뭐 경품 행사 이런 건 없습니다만 끝까지 예,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이제 완성도 있도록 그렇게 좀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공공산업 핵심 프로젝트 사업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학연 인공지능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팀의 류호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공청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 그리고 산업 분야의 현장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 그동안 기획했던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오늘 사업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의 이상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의 전창민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 데이터 이형규 PM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단의 홍승표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인공지능팀 박병주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기빈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육성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의 이상민 과장님께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 이상민 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실무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오픈 AI든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된 뉴스는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빅테크들이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버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 멀티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R&D 문제도 다 해결해 버릴까봐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메인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의료가 됐든 뭐 국방이 됐든 아니면 제조 팩토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초격차를 이루어서 틈새 시장 그다음에 정밀하게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R&D가 기획된다는 점이 참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과기정통부도
이 사업이 좀 잘 궤도를 탈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공청회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과장님 인사말이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원래 최대 화두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챗GPT가 가장 화두였는데요. 뭐 챗GPT 같은 경우에 서비스 하시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뽑히고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가 이제 기존의 인터넷 강국이었던 것처럼 제2의 인터넷 강국으로서 AI 강국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본 사업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공공 그리고 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공공 산업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업 소개는 인공지능 데이터 PM을 맡고 계시는 이현규 PM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PM을 맡고 있는 이현규입니다. 요즘 아마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가장 큰 화두가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이슈가 가장 큰 이슈고,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형태로 뭐 국가 전략 기술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패권 경쟁이란 말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도 경쟁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긴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제나 국가의 또 다른 어떤 산업적 경쟁력, 이게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를 해왔을 때는 좀 더 인간에 가까운 그런 연구들을 참 많이 해왔어요. 음성을 한다든지 또는 컴퓨터 눈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을 한다든지 또는 요새 챗GPT처럼 텍스트 기반의 언어 쪽을 처리한다든지, 즉 사람이 쓰는 이런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막상 이런 사람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 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했었을 때는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현장에서 쓸 때는 이런 부분은 소통할 때는 쓰겠지만 기계의 작동이나 이런 거의 자동화나 이런 데서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많이 늘 듣듯이 데이터의 의존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거는 그 생김새나 생성 원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법이 다른데, 인간이 표현하는 방법을 쓰던 방법을 가지고 개발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장이나 이런 산업 쪽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조금 무리한 시도겠죠. 그래서 공장은 공장대로 또는 산업 영역, 각 영역별로 쓰이는 것들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주로 이제 이런 그 산업태의 적용을 지금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갖다가 산업체 적용해 보자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문제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쓰일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딥러닝의 단순한 적용 수준을 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글로벌 그 패권 경쟁이라는 데서 승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굉장히 많은 그 고민 끝에 저희가 그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의 기술 그 자체, 즉 사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해도나 사람보다 빼어난 AI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업 영역에서 쓰는 이 AI를 좀 더 경쟁력 있게 특화돼서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적용이 아니라 사실은 도메인, 데이터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천 기술 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적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간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어서 실제로 국내에서도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 소위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기업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기술의 역량 이걸 높이는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자 했던 것이 이번 이 사업을 기획했던 이유고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의 초격차 공공산업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이고 여기서 초격차는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초격차의 의미는 1등이 2등과의 차이를 확 벌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등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1등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말했던 초격차는 글로벌 시장에 가 있거나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그거는 이제 각자들이 자기의 매저들이 있겠죠. 거둘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초격차가 들어있고 공공과 산업 부분을 크게 구분을 했고요. 공공 부분은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퍼블릭 도메인으로 얘기할 때는 그 공공 부분에 여러 가지 업무 쪽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디플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부분은 UN SDG 즉 Sustainable 지구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AI 기술 쪽에 어떤 연구 분야가 있거든요. 이게 AI for good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AI for good에 관한 것에 집중을 했고요. 산업 부분은 전 산업을 산업에 있는 문제만 푸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만 AI 기술을 통해서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도메인에 맞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처음에 기획하는 저희가 기획하는 도중에서는 모든 산업 영역의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포괄할 수는 없고 아마 그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인풋을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도 문제 수요로 한 700여 개 모여 있거든요. 그거 말고 우선 대표적으로 우선적인 무게는 국가에서 지금 산업적 경쟁력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제조, 바이오, 에너지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획할 때는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해서 대표 과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더 많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참여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의 영역이 되든 간에 그 문제를 인공지능 전문가 달라붙어서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물의 이름을 산업혁신 AI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얘기하면서도 저희 과제 사업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혁신 AI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러니까 이 결과물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대표 이름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이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한테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글로벌한 시장에서는 산업 쪽에서의 AI의 활용이 이제 특히나 AI라는 시장 자체에서 글로벌 트렌드도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보면 미중이 거의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6등인데 뭐 3등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3등부터 꼴등까지는 별 차이가 안 나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1, 2등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에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술 패권 경쟁과 같이 적어도 몇 개라도 이기는 게임을 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AI를 AI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혁신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AIX 사업이나 AI 바우처 사업 또 그 외에 각 부처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AI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현실을 보면은 2.7%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해서 쓰는 기업이 2.7%밖에 안 됩니다. 써본 기업은 굉장히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업무에 쓰겠다고 한 숫자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쓸만한 기술, 경쟁이 될 만한 기술이 만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도 이제 해외도 미중도 이제 글로벌 소위 말하는 테크 자이언트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모든 전력들이 단순히 AI 기술에 개발이 아니라 산업체의 경쟁력을 위한 부분으로 포커싱을 시작했고 특히 금년도 1월달에 열린 CSCO에서는 그건 대표적으로 거기 전시된 것들이 이런 트렌드를 보여줬고 국가별로 이제 이런 선언을 국가전력 내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산업혁신을 위한 AI의 활용이라는 게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로 와 있고 결국은 우리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들 쪽에서 나름 설 자리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AI를 무장한 또 다른 해외의 기업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로 인해서 패전을 하거나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깰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질적으로는 도메인 내에서의 AI 활용은 아까 2.7%는 실제로 업무에 쓰는 부분이고 실제로 자기 도메인 내에서 쓰는 것들을 보더라도 최하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AI라는 것이 뭐 괜찮은 텀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AI는 뭐 거의 뭐 이세돌까지 이기는 그런 AI니까 대단한 게 오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 실제로 별로 쓸만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에 해당됩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국가 전략, 국가 단위에서 기술을 가지고 전략 얘기하는 건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표현도 했고 국내에서도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화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딜 가나 소위 말하는 여기저기 퍼져 있는 AI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하든 AI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사람이 삶에 관련되는 툴, 친구 뭐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선적인 생각이 들 것들일 거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우리 삶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또 이 산업이라는 부분은 크게 영향을 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상화 프로젝트에서는 산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관한 거 양쪽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우리 삶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인공지능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쓸만한가요?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그동안 시간을 그렇게 엄청나게 들여서 인공지능 원천 기술로서 엄청나게 많은 의미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고 어쨌든 이세돌도 이겼고 챗GPT 같은 걸 보니까 글 쓰는데도 웬만한 프로보다 빼어나다는 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이거 갖다 쓰면 정말 편할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미 있는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이라는 워낙 범위가 이제는 AI라는 건 소프트웨어처럼 그냥 폭넓게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을 다 손대는 부분이 아마 이런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더 포커싱을 하되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는 패권 경쟁 관점에서는 산업 쪽에 의미를 두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 쪽 관련돼 가지고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을 보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없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개발 못한다는 얘기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보면 도메인 전문가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 두 부류의 사람 한쪽은 데이터를 다루는 쪽이고 한쪽은 알고리즘을 다루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들은 알고리즘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막상 갖다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쪽에서는 알고리즘 만들면 대부분이 공개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글이라든지 깃허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알고리즘들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튜닝을 하면은 의미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 도메인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나 할 줄 몰라. 이런 경쟁력을 가지려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리소스는 귀하고 비싸고 그다음에 별로 안 움직이면서 데이터만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이 굉장히 쉽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딥러닝 연습용으로 쓰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머리 감싸고 인공지능에서 음성인식이나 또는 언어처리를 하듯이 인공지능을 진짜 잘하는 사람 없고 도메인의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도메인 지식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도메인 지식은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의 생성 또는 그것의 검증과 관련되는 원리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원리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지식에는 하나는 이론적 지식이 있겠죠. 수학, 물리, 화학 또는 각종 역학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뭐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감만 가지고 늘릴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들을 같이 모아서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고 이 지식들을 인공지능이 그동안 음성이나 또는 화상, 텍스트에 노력을 했듯이 그 노력에 대한 것들을 얻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다 같이 적용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인공지능 쪽에서 주로 하던 건 시각과 청각과 언어와 같은 사람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도메인 소위 말하는 산업 현장에 있는 데이터는 저런 것들은 뭐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쓰겠지만 기계와의 대화나 기계의 동작과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저런 데이터는 없죠.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성격이나 이것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는 도메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 바이너리 데이터 가지고 그냥 딥러닝 가지고 해보니까 됐다. 이거 가지고 이기는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고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한 얘기가 여러 이 사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그 기술 개발에서 데이터 쪽의 노력이 80% 인공지능 알고리즘 쪽의 노력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쪽에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것이 80%를 갖고 있어요. 협력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각 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응용 사업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도메인에서 필요로 하는 온갖 기술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인프라 기술이 됐든 뭐 또 다른 플랫폼 기술이 됐든 이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거기다 AI를 탁 장식으로 얹어놓는 그런 식의 것들을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것이 아닙니다. 얘는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 만드는 거 오히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라.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즉 그 도메인에서 가장 해결해야 돼서 그거 해결을 통하면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그 푼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을 하는 순간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업 자체는 문제만 풀다 보니 현장에다 바로 적용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또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 쪽에서는 그거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다가는 수요 기업, 즉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수요 기업이 참여를 시켜서 수요 기업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데이터의 관리와 이런 것들을 좀 보조하고 사실 인공지능보다는 도메인 전문가라는 소위 교수님 주로 이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데이터의 가공과 의미적인 파악, 자동화 또는 오토레이블링 같은 이런 문제들을 다 풀게 되고 풀어진 문제에 대해서 AI 전문가가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좋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걸릴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화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의 경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매년 한 문제의 가치만을 판단해서 쓸만하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만하다 하는 문제만을 매년 한 40개씩 3년 동안 120개의 문제를 발굴할 거고요. 그 발굴할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 AI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팀워크 어떤 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팀워크까지 하는 문제 수행 계획서를 만들도록 시켰고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초기 단계 1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 중에 절반을 떨어뜨리고 절반에 대해서 50% 즉 전체 120개 중에 60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그 해결된 문제가 실제로 초격 차이 가능성을 가졌다 했었을 땐 마지막에 한 1년 정도 50%를 떨어지는 50%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에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초격차를 위해서 시스템에 효율화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플랫폼 작업이든 프레임워크 작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제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사업 전 단계로 브릿지 사업 형태로 통해서 첨단 유망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는 그 워크샵에 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은 그 인공지능 전문 기업 그 팀들 중에서 그 기업이 1차적인 작업은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의 데이터들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있고 연구노트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갖다 쓰기 위해서는 좋은 툴이 필요합니다. 그 툴을 AI하고 그 IT 전문하는 쪽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도메인 전문가 교수님들부터 현장의 경험 전문가인 수요 기업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온갖 형태의 그 툴로 굉장히 쉽게 거의 요새 노코드 방식으로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과정을 하고 그 이후에서 바로 문제 해결로 들어가고 이 이후에 이제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은 아마도 3단계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문제 탐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부터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의 시스템이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제품에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에 1단계 부분은 뭐 많은 사람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과 AI 기술을 적절히 잘 이해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수행계획을 만들기 팀을 짜고 이런 전체의 과정에 수행계획서 작성, 다큐먼트 작업을 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고요. 본격적인 그 2단계부터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뭐 초격차를 누구나 시작해서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100%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거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모험 도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실패, 그냥 대충대충한 실패는 인정 안 하겠지만 성실한 실패는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급적이면 높게 모험적인 도전적인 형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꼭 100%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스스로가 설정해가지고 실증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검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서 단순히 단계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경쟁이라는 구조를 통해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메인에 있는 시스템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아까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음성이나 이런 데서 원천 기술을 개발했듯이 이 도메인에 맞는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 쪽에서 이런 형태의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제목은 굉장히 산업이라는 이슈로 달고 있지만 사실상은 기술 개발입니다. 그 기존 사업들과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 즉 이론적 지식을 가진 주로 학교 교수님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또 현장의 전문성을 가진 수요 기업하고 이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가지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붙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되는 경쟁 초격차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다른 사업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 중심적인 기술 개발은 이루어지지만 그 기술 개발에 AI라는 걸 한번 써보는 정도의 수준에 이 수준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지입니다. 큰 차이들도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건 주로 제가 그쪽 과기부에 있으면서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 쪽에서 추진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일들의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 노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업적 요소는 굉장히 지향돼 있고
저런 기술 중에 일부는 실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산업에 한번 적용해보라 정도의 숙제 정도를 저희가 줄 수 있는 수준에 해당됐고요. 산업에 조금 더 AI를 쓰겠다고 하는 과제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도메인의 인프라나 플랫폼, 프레임 개발 쪽에 예산이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은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뎁스를 가진 큰 의미 있는 경쟁력 가진 인공지능 개발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둘을 취합해서 강점, 양쪽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더라도 문제 푸는 것도 이것저것 온갖 문제를 다 풀겠다가 아닙니다. 한 개, 두 개의 최소한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지 시스템이나 제품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도메인에 있는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숫자가 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비중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의미와 자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예타 사업과 같이 과기정통부에서 일단 그 중심이 돼서 저희가 R&D 이슈이기 때문에 IITP가 그 중간에 이 전체적인 기획부터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예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사업단을 만들게 되고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게 모험도 전용 사업이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잘못 선택한 것이 바꿨다든지 이런 R&D의 방향성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운영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 수정해서 나가는 것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산업이라는 꼭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부처관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보시면 이미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종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농림부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어떤 기득권 이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스코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오랜 이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것고 분과위원회 기획을 할 때 분과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만 해결한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온갖 수요조사나 우선순위 평가 기획 이 과정을 걸쳐서 각 분야별로 15개의 대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매년 그 선정을 하겠지만 초기에 저희가 예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대표적인 과제가 좀 필요해가지고 40개, 첫 해년도 뽑는 40개의 문제 중에서 15개는 미리 기획 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산업 분야의 11개, 그 다음에 공공 분야, 즉 AI4 굿과 관련돼서 4개를 선정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산업체 쪽에서의 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막연한 부분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논의를 급속도로 빨리 의미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런 실제로 이 과제하고 상관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어지는 시간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과정에서의 뭐 과학기술적 타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봤고요. 이거는 모험도전형 R&D 사업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경우도 0.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순수 원천 기술은 0.6, 0.7 정도의 수준도 되고요. 얘는 산업 이슈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높고 그렇지만 1만큼은 되지 않는 0.91 정도라서 실패를 인정한다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규 PM님께서 사업 소개 있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사업 명이 좀 길죠. 사업 명이 길어서 말씀드리면서 좀 혀가 좀 꼬이고 있었는데 사업 명을 확 줄여주셔가지고 사업 혁신 AI로 제가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산업 혁신 AI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풀 수 없었던 이제 사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영규 PM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산업 혁신 AI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런 AI 기술을 발전시킨 사례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란 주제로 해서 SD플렉스의 노주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SD플렉스는 산업용 사물 데이터 플레임워크 그리고 사물 데이터 처리용 머신러닝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노주환 대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을 한 번도 못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AI 전문 회사라기보다는 AI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처럼 도메인 중심으로 산업 현장 중심으로 저희들은 일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AI 중심으로 학계에서 연구 중심으로 하셨던 분들하고는 접근 방식들을 달리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AI 알고리즘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 그걸 그 풀기 위한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건지 어떤 경우는 사실은 뭐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가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 센서 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비용이 5억인데 센서 설치하는데 3억 들거든요. 프로젝트가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었는지도 몇 가지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겪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프로젝트를 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풀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패라는 게 프로젝트를 하면 실패라는 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저희 국내 문화다 보니까 이거 성공할 가능성 50, 실패할 가능성 50이라고 그러면 프로젝트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내에서 초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재빠르게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다행스럽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최근 초기에는 뭐 다우케미칼이라든가 듀팡이라든가 모학, 뭐 BHL, 머크 뭐 이런 회사들하고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구글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이제 구글이 소개를 해서 아마존하고 이제 저희가 또 구글하고 했던 프로젝트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구글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2년쯤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엄청난 산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PG&E라고 한전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14조 적자로 지금 소송에 걸려서 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메타 같은 이런 회사들한테 데이터 센터 짓지 마시고 데이터 센터 앞으로 30% 에너지 줄이겠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가졌던 문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줄일까라는 것도 있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데이터 센터들을 얼마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한 중반쯤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프로젝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처음 미팅을 딱 했는데 가봤더니 물리학자, 열역학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하시는 분들, 역학 전문가들이 모여 있지 전산 전문가들은 거의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도메인 지식을 먼저 확보하고 도메인 모델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산적으로 AI, 머신 러닝을 이용하건 AI를 이용을 하건 어떻게 이용할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먼저 접근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30명이 모여서 하는 거 명함을 제가 받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컴퓨터 공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들은 30명 중에 3사람이 있고요. 27분은 기계공학,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공학, 역학, 공기역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웠던 것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델, 수치 해석 모델들, 역학 모델들을 어떻게 검증할까? 검증하는데 컴퓨터공학 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했던 일은
다양한 현장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 기계들, 뭐 로봇들, 그다음에 그 온도나 기압 측정하는 그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그 전에는 뭐 한국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보면 뭐 1분 단위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알갱이 크기가.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건 100ms 단위로 데이터 다 찍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수준이 다르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수치에서 결과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고, 아 공기 심지어는 지금 이제 저희가 2차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냉각수들, 데이터 랙, 그 사각형으로 생겨져 있는 랙 자체도 바꿔야겠다. 그래서 구글 스타일의 랙을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구글 랙, G-랙이라는 가칭을 가지고 랙 설계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 랙 설계에 맞춰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냉각 방식,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방식도 바꾸겠다. 그래서 G-쿨런트라고 해서 냉각 매체도 다시 자기들이 만들겠다.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서 데이터를 자기들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역시 데이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은 컴퓨터 공학자들, AI나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학하셨던 분들, 역학하셨던 분들이 해석을 하고, 그 해석 결과를, 해석 결과의 안정성, 신뢰도를 높이는데 머신러닝과 AI를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계속 아주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미국에서 했던 것들, 과제 중에 또 재밌는 것들이, 어떤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가. 이게 LNG이긴 하지만 바이오가스도 쓰고 뭐 다른 석유 제품들 사용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발전을 할 때 시장가의 가격이 계속 그 원재료죠. 발전사 입장에서 원재료인 LNG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뭐 기름값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가변성을 얼마나 확보할지, 가변성에 맞춰서 내가 발전사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발전사 입장에서 발전된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한국은 나라가 조그마니까 뭐 한전에서 뭐 다 한 군데에서 에너지를 교류해서 가격을 정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주별로 다 틀려서 주마다 대부분 평균 두 개의 발전소, 한전 같은 발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미국을 네 개 권역으로 쪼개서 네 개의 발전 디스트리뷰션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가 어느 시장에 내 발전한 에너지를 어느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것들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것들을, 이런 모델들을 하기 위해서 피직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 모델들을 만들어서 효율을 가지고 있고, 그 물리 모델에다가 지금 시장에 있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LNG로 터빈을 돌리는 게 효과적인지,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느 시장으로 내는 게 효과적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은 물리 모델을 해서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 해도 물리 모델 돌려서 수치 해석하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죠. 근데 1시간 반 걸리면 미국의 에너지 값이 5분 단위로 결정이 되거든요. 발전사 입장에서는 벌써 이 기회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해서, 했던 것처럼 20년간의 수치 해석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를 데이터,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말을 썼지만, AI와 기존의 수치 해석 모델을 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모델들, AI 모델들을 저희가 따로, 저희가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라고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모델을 이용해서 계속 검증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수집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준비하는 데 일주일, 돌리는 데 며칠 걸렸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AI 모델을 통해서 지금은 오류는 물리 모델을 실제 시뮬레이션 했던 것과 거의 0.2%의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에러 바운드를 보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예측 속도는 일 단위, 시간 단위가 아니라 그냥 초 단위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AI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한 화면은 저거 딱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슬라이더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만 하시면 바로 저 곡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저 곡선에 맞춰서 발전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운영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최고의 손실 가장 적게 하고 이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발전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 발전사하고 같이 발전사가 최적화 운영, 자동화된 최적화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 시스템에 이 AI 모델을 임베드 시켜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사람 필요 없이.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장 가격, 기름, 에너지 가격, 시장 지금 이제 에너지 판매 가격들을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런 발전사처럼 그렇게 거대한 시스템에도 도메인 지식들, 그 다음에 피직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수치해석 모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재밌는 것들이 저희가 국내에서 했던 재밌는 프로젝트 중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30만 불 받으시면 거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엄청나게 많은 연봉이죠. 우리나라 돈은 한 3억 5천 정도 되겠죠. 1년 연봉이. 3억 5천 받으시면 자기 집 자기 마음대로 살기 어렵고요. 한 자기 집을 다시 두 사람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최소한 50만 불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비싸니까 사람들이 시애틀로 쭉 많이 빠져갔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시애틀이 그런 비슷한 현상을 겪다 보니까 시애틀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포틀랜드로 세금이 적은 포틀랜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에 뭐 인텔도 연구소가 지금 연구소가 다 포틀랜드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지금 출장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마켓 스트리트에는 오후 5시 넘으시면 걸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홈리스들이 많아지고 뉴욕 그 날씨도 좋다 보니까 뉴욕이나 추운 지방에 있는 홈리스들이 다 비행기를 어떻게든 얻어 타고 아니면 기차를 뭐 타든지 뭐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가시면 오후 5시 넘으면 큰 도로를 할지라도 다니시면 혼자 다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시애틀에도 생겨서 그 살기 좋다는 시애틀도 대도시에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포틀랜드에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안전한 시티, 안전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비싸지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시 안전을 유지할 거냐 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경찰이 늘어날 것은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경찰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자꾸 퇴사를 하고 다른 주로 이사갑니다. 좀 비용이 적게 드는 뒤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늘어나지 뽑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건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센서, 그다음에 도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라든가 CCTV도 하나의 센서로 보고 이 센서 데이터가 다시 클라우드를 거쳐서 분석하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시애틀 같은 경우 지난주에 통계치를 내놨는데 경찰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그 위치까지 가는데 7분에서 8분 사이 걸립니다. 7분에서 8분 사이가 걸리면 이미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총 맞을 사람 총 맞아서 이미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고요. 차 도둑 맞은 거 이미 도둑 맞아 있고 제 지갑 다 털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경찰 부르시면 7분 걸리지만 저희 회사에 연락하시면 1분 50초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합니다라는 막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AI를 활용하고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CCTV의 비디오 스트림을 클라우드까지 한 군데 모여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엣지단에서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VAS라고 그래서 비디오 애널리틱 시스템들을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이건 인텔이 내놓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도시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센서들하고 매핑을 시켜서 위치 정보, 위험의 그 severity, 심각도 정보들을 그걸 공유하고 있고 그 정보를 경찰들 119, 그 다음에 다른 민간 업체들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체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권역을 쪼개서
내 권역을 쪼개서 자기 머신러닝을 돌려서 1분 50초 안에 반응하는. 그래서 1분 50초 안에 반응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시애틀, 포틀랜드까지 8개 도시에 공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심지어 비디오라든가 센서라든가 건물의 액세스 컨트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는 카메라들, 지하 주차장에 차가 어떤 차가 들어왔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산업은 저희가 볼 때 이런 보안 경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런 거에도 AI나 머신러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산업분조차에도 실제 AI를 이용해서 실제 돈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했던 소개드리고 싶었던 또 하나는 뭐 오일앤가스 석유화학 공업들이 이제 여기도 아까 발전사의 사례처럼 이 플럭추에이션 시장의 가격 변화가 워낙 심해서 지금 어떤 형태 그러니까 항공률을 많이 코로나 시절에 석유화학 공장에서 항공률을 생산했다라 그러면 그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비행기가 안 떴으니까요. 그게 마진이 제일 좋아서 한강 오일앤가스에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생산하는 게 항공유거든요. 개솔린 자동차 움직이는 개솔린보다 6배, 7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 3년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망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일앤가스 쪽에 계신 분들의 고민은 시장 상황, 원유 가격, 그다음에 내 그 가솔린 가격, 시장 가격에 맞춰서 발전사랑 똑같이 지금 내가 뭘 생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다음에 이 오일앤가스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문제, 한번 파이프라인을 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뭐 생산해야지라고 했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서 생산을 해야지 중간에 이거 바꿔서 이거 다시 바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지금 시점에 이 앞으로 공정이 약점한 6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6시간이라는 이 타임 윈도우 안에서 어떻게 어떤 제어를 해서 뭘 생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세퍼레이터하고 리액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 세퍼레이터하고 리액터를 운영을 하려면 케미칼 공정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서멀 하시는 열 역학 하시는 분들 근데 유체 역학 하시는 분들의 도메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오일앤가스의 기술 시장의 50% 이상을 쥐고 있는 슈렌버거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글하고 마찬가지로 30명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술 컨퍼런스 콜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달라붙었는데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 AI나 머신러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80명 모인 자리에서 한 5명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더멀 하시고 플로우 다이내믹 하시고 케미스트리 하시는 화학 공학 하신 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처럼 컴퓨터 공학 한 사람들이 더멀 하신 분들의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케미컬 공학 하신 분들이 막 설명을 막 하시는데 계속 저는 계속 손 들고 질문해 줘.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달라. 이것 때문에 회의가 점점 길어지는 꼴을 실제 이제 이게 현상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지난 한 8개월 정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 공학한 저 같은 사람이 이해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세퍼레이터를 운영을 하는데 최적 운영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수치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현재 갖고 있는 안시스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치 해석을 할 때 가장 빠른 게 지금 20분 정도 하면 아 지금 이렇게 돌리세요라고 레코멘데이션 솔버가 그러니까 솔버에서 레코멘데이션이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그거를 0.01세컨드로 합니다. AI를 이런 것들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는 AI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발전사와 똑같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코릴레이션이 높은 파라미터들 몇 개만 가지고 슬라이더로 움직이시만 하시면 0.01세컨드에 솔버가 돌기 때문에 20분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아 지금 어떻게 제어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죠.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한 덕분에 지난달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초청을 받아서 실제 이제 슈렌버거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SLB인데 SLB에서 도대체 니네 뭘 한 거냐? AI를 이용해서 효율을 40% 80%까지 아람코가 운영하는 그 공장들을 효율을 80% 올릴 테니까 설비 내 거 다 사세요 하고 제안을 하는데 도대체 니네 뭐 한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서 저희가 하여간 공유할 수 있는 정도로 공유를 했는데 핵심은 역시나 서멀하고 플로우 다이내믹스 한 분들의 도메인과 경험과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입혀서 AI가 그 문제를 풀게 해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솔버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정밀하고 아주 빠르게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외 과제들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도 한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본다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햇반들을 워낙 많이 사서 드시니까 햇반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햇반 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4일 운영하던 공장을 일주일에 6일, 5일, 6일 정도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에너지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햇반 판매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자기 회사 이익률도 상응하게 리니어하게 증가돼야 되는데 리니어하게 증가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했더니 햇반 같은 음식들은 이제 멸균 해서 쉘프 라이프를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멸균을 하는데 108도의 스팀과 사바의 압력으로 108도의 스팀을 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팀을 쓰는 에너지 값이 똑같이 늘어나면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 스팀 값도 막 늘어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에너지 압력이 높아지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기계에 잔고장이 자꾸 생겨서 다운타임이 생깁니다. 현장에서는 다운타임이 생기면 그건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있던 공정에 진행 중이던 원재료는 다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공장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일본 기계를 사서 지난 20년간 햇반을 했으니까 내가 햇반의 전문가인데 니네들이 뭘 알아? 컴퓨터하고 데이터 만드는 당신들이 도대체 뭘 알아? 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데이터 없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들었죠. 근데 그것들을 공정별로 센서를 달아가고 압력 측정을 하면서 압력 더 높이자. 압력을 더 높이니까 또다시 나쁜 현상,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보시면 저 녹색에 있는 삼각형, 저게 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값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센서와 압력계, 그러니까 뭐 한 몇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들인데 오히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내가 20년 일본에서 내가 교육받았고 일본에서 그 기계에 올 때부터 내가 운영했는데 당신들이 뭘 알아라는 이 속된 말로 기름밥 드신 분들의 똥꼬집 때문에 데이터화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또 도메인 지식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안 돼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센서 다 설치하고 해보니까 아 도메인 지식도 틀릴 수가 있다. 그리고 공정이 바뀌고 기계가 갖고 있는 기계 특성과 다르게 설계된 그 스펙과 다르게 운영이 될 때는 데이터로 다시 그 도메인 지식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 8개월 만에 프로젝트 마치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CJ의 그 연구소 총괄 그 부사장 앞에서 보고할 때 딱 이 한 차트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 표현을 좀 달리 했었지만 1년 연간 공장 하나에서 40억에서 80억 가량의 스팀 에너지 전 에너지 값만 이렇게 아낄 수 있다. 이거는 도메인 지식 20년간 햇반 만드신 분들의 이 고집을 깨고 데이터를 보시면 에버던스가 실시간적인 에버던스를 보시면 맥시멈 80억까지 아낄 수 있는. 근데 현장에서는 생산 현장에서는 원가 80억을 아낀다라는 건 판매가를 보시면 몇 백억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현장에 AI가 적용됐을 때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고 이 데이터가 두 개가 합쳐지고 여기에 이제 또 아까도 PM님도 말씀하셨지만 멀티 피직스입니다. 현장에서는 하나의 피직스, 하나의 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티 피직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과 도메인 지식이 합쳐져서 그게 이제 AI의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AI를 이용해서 그 솔버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이런 thermal dynamics나 그러니까 열역학, 유체역학, 그다음에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 도구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안시스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안시스가 2주 전에 전 세계에서 기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올해 안시스의 기술 컨퍼런스의 첫 번째 주제가 기술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이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앞으로 안시스는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반도체면 반도체 하나, 화학공정면 화학공정 하나, 기계면 미케니컬한 거면 미케니컬 하나만 시뮬레이션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앞으로의 AI 시대에 맞춰서 멀티 피직스, 하나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열역학, 유체역학, 공기역학, 기계적인 거, 전기적인 역학까지도 하나로 하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일성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 새로운 연구 과제에서도 단순한 하나의 피직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분들 말씀 멀티 피직스의 데이터, 도메인 경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AI 알고리즘도 이 세 개 삼박자가 맞으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초격차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생산해서 초격차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주환 대표님께서 사례 발표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인공지능 자체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말씀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 뭐 이런 모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의 데이터, 그 현장의 데이터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ST 플렉스는 지금 현재 미국의 구글 그리고 듀퐁,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까 햇반? 네. 글로벌 테크 기업들하고 협력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발표해 주신 노주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생산 예측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이미지의 장윤섭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미지는 예측 정확도를 통해 가지고 산업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장윤섭 이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장윤섭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인쇄되어 있는 건 조금 패스하고요. 네, 그러니까는 말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 프로젝트에서 인쇄된 문서로 좀 배포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제가 말로 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제조업들의 이슈 중에 하나 결국은 인력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 관점에서 AI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를 합치자고 하긴 하지만 실제 현업에 가보면 어떤 숙제가 있냐면은 조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잖아요. 저연차가 좀 밑에 좀 인연이 많고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들면서 사수조수 체계를 통해서 기술이 계속 이제 전파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제조업을 이렇게 그 계속 만들고 발전을 해가고 하면서 유지하면서 효율화를 그동안 사실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인력은 늘지 않고 예전의 인력들이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조직의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고요. 한 15년 전부터 절구통 지금은 거의 역삼각형 구조에서 실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급 엔지니어들이 다 고연차예요. 10년도 안 남았고요. 한 5년? 뭐 요 정도에서 은퇴하셔야 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식을 어떻게 IT 기술, 여기서 AI 기술을 합쳐가지고 시스템화, 시스템화는 IT 시스템도 되고 체계화해 놓는 행위를 해야만 되고 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현업은 뭐 마른 DX라고 하는데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없고요. 거의. 그리고 그나마 국내 대기업들은 데이터가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한 10여 년 전에 빅데이터 바람이 좀 불 때 데이터를 모으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써먹지는 못했었어요. 써먹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좀 쌓여있던 데이터도 있어서 최근에 성과를 좀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직접적으로 공정에 있는 상태들이 개척이 안 된다는 거죠. 개척이 안 돼서 뭐 안 되는 이유는 온도가 높거나 화학성분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개척이 안 되기도 하고 공정에 이제 연속 공정들이 많다 보니 프로세스의 특성상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면은 측정은 해올 수 있는데 온라인에도 계속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품이 라인에 흘려가고 난 다음에 저 뒤에서 이제 샘플 채취해서 실험실 보냈다가 테스트하고 온 걸 보다 보니 피드백 루프가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가 품질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 생산 목표도 품질 범위를 넓게 운전합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꾸 좁히는 게 목표인데 그런 피드백 때문에 어떻게 줄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설비에서 개척되는 정보들 또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오감, 경험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의 오감은. 근데 온도계가 달려는 있는데 아날로그 온도계에서 디지털로 저장이 안 되거나 압력계가 달려져 있는데 그냥 다이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가 발생은 했는데 디지털화 된 정보가 안 돼 있다 보니 사람이 이제 계속 라인 돌면서 경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다가 심지어 부장급 되시는 분들이 예전에 과차단급 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면서 내 있을 때는 라인을 운전하는데 나 은퇴하면 누가 할래? 이런 걱정들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계세요. 설령 인력도 부족하고 사람이 좀 개입을 하면은 뭐 24시간 어쨌든지 한 하루 이틀 밤새면 트러블 슈팅 할 수는 있는데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를 좀 해서 기술로서 만들어 놓을 거냐.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시장 변동성이 강합니다. 앞서도 이제 노전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시장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생산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정해진 안정화에 집중하다 보니 시장의 변동에 맞게 바꾸기 이제 어려운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이터 기반, 뭐 AI, 뭐 수치 분석, 그리고 왼쪽은 이제 경험을 어떻게 섞어 넣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경험은 뭐 실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드리는 게 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철강 쪽에 저희 사례인데요. 뭐 철강이 범위가 좀 크긴 합니다. 땅에서 철강에서 캐내와서 이제 녹여가지고 쇳물을 만들고 그 쇳물의 품질을 정제하고 정제되어 있는 쇳물을 가지고 뭐 다른 부재료를 섞어서 합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 형상은 쭉 길게 만들면은 이제 철거 같은 선재가 되고 관도 만들고 뭐 철판도 만들고 뭐 두꺼운 철판, 얇은 철판 이렇게 해서 공정비를 쭉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정은 좀 얇은 철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데요. 여러분들 자동차 강판, 뭐 가전제품 강판 이런 얇은 철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쇠가 두꺼울 때는 좀 따뜻할 때 열을 가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누글누글하게 녹아서 우리 여처럼 쭉 누르는 거고요. 쇠가 얇아지면은 그렇게 하면 물성 변화가 너무 많아서 식어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이제 두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뭐 냉면 그러는데 이 공정의 요구사항은 쇠를 눌러서 얇게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녹아서이기 때문에 FE는 산화가 잘 되니까 그 도금을 해서 녹을 쓰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게 눌러서 만들다 보니까 쇠의 성질이 너무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생각해 보시면 쇠의 분자들끼리 막 눌려가지고 응력이 막 쌓여있어가지고 이대로 이제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터지거나 가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열을 가지고 조금 풀어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어널링이나 그러는데 여러분도 옛날 드라마 생각하시면은 대장장이들이 쇠 이렇게 달궜다 물에다 훅 해서 빨리 식히면은 쇠가 좀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고 담금질. 열을 가했다가 천천히 식히면은 좀 물러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불림 그러는데 이건 딱 중간쯤 있는 건데요. 불림의 목적은 고객이 요구한 제품의 품질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품질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자가 있냐면은 철강의 원래 합금 성분, 합금 성분이 있고 그리고 두께가 있고 폭이 있고 이제 물리적 매스죠. 그걸 어떻게 잘 제어를 해서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슈인데요. 이 공정은 중간에 저 하얗게 생긴 거는 두루마리 휴지가 쇠로 된 게 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마 길에서 큰 차를 싣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열 처리를 하고 연속으로 또 이제 아연 도금 파쇠, 징크 파쇠 그러는데 담궈서 아연에 묻혀서 쭉 가공해서 나가는 건데 한 놀이 다 뒤쪽에서 감아서 끝날 때쯤 샘플을 잘라서 실험실로 보내서 테스트해서 오기 때문에 되게 피드백 루프가 크죠. 고객의 요구사항은 AI를 가지고 혹시 생산하고 있는 중간에 품질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을 좀 안정할 수 있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은 편차를 되게 넓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편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제품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열을 가해서 생산하다 보니 조금 여유 있게 운전합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PQCD 기반으로 이제 지표를 관리하다 보니 품질 이슈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쓰더라도 품질을 상향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영업도 고객과 계약할 때 둘이 뭉실하게 품질 계약을 해야 되고 생산도 이제 가지는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로 두 가지 숙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은 고객이 제시해 주는 데이터는 주로 DCS, PLC에 있는 설비 데이터를 주세요, 초반에는. 근데 주시는데 그러면은 운전했던 데이터를 보고 AI가 뭔가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부터 예측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좀 막연한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냐는 실제 오퍼레이션이. 실제 오퍼레이션이 그렇지 않고 첫째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은 MES에 있는 주문 정보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고객은 동일한 제품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산 관점에서 동일한 원료를 쓴 제품인데 품질 범위를 되게 타이트하게 요구하고 어떤 고객은 좀 넓게 요구하고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있는데 동일한 재료가 없어서 가공 과정에서 조금 에너지를 더 쓰거나 더 쓰거나 조작을 해서 품질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섞여 있다 보니 설비의 운전 데이터만 가지고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분해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요청했던 정보는 첫째, 합금 성분도 좀 줘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노전 대표님 설명하신 사례에는 외국 사례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뭐 검석 전문가로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국내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했던 거죠. 합금 성분도 줘보시고 합금 성분에 따라서 이 철판이 열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변할 거냐를 해보는데 이거 해보니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특정 합금 성분이 많아지면은 물성이 이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지면 물성이 역전되는 성분도 있습니다. 아, 이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는 다 풀어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철강도 공부해보다가, 결국 이제 많이 인터뷰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로 교대반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실제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보냐면은, 초기에 DT팀이 그 전달해줬던 설비 데이터 외에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운전하느냐.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MES 정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은 수리한 고장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리해내지 않으면은 모래의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예.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등급의 제품이 필요한데 원료가 똑같은 게 이제 안 들어올 경우에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조작하시게 맞춰냅니다. 맞춰내면은 그 데이터는 안 맞는 거죠. 이제 기존의 모델은. 분리해내는 거죠. 이제 그 분리해내는 걸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그 토이 데이터 세트는 되게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PC를 쓰면 분리할 수 있고 뭘 하면 할 수 있고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현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기법으로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복잡도가 너무 높습니다. 결국은 어떤 어프로치 해야 되냐면 현업에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데이터를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진실 게임을 해야 됩니다. 설명해 주신 게 데이터 속에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찾아보면은 있는 것도 있고 다르게 데이터가 그동안 게 있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진실 게임을 하면서 현업에 계신 이제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종종 우리가 24시간 연속으로 돌아가는 공정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교대 정도 하는데 교대반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전하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초기에 공정 시작하고 뭐 10년, 20년 공정이 흘러오면서 조금씩 변해갔는데 공정의 상태가, 설비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상태가 변해가서 예전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오퍼레이션 조금씩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A반이 운전할 때 있는 데이터하고 B반이 운전할 때의 데이터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다 하면서 분리해내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뭐 AI 모델을 아주 잘 만들면은 예측이 나올 거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정 전문가들이 이제 좀 지식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정 예측 정확도는 한 98%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요청하는 품질은 이제 쇠니까 한 네 가지 정도 지표를 봅니다. 이제 늘어나는 거 얼마나 좀 늘어날 거냐 쇠가. 그리고 늘어날 때도 어떻게 좀 버티면서 늘어날 거냐. 그러다가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모나미 볼펜 스프링 빼서 조금 장난식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 느리면은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많이 느리면은 물성이 파괴돼서 안 돌아가는 시점이 생기잖아요. 그건 어디서 파괴되느냐, 뭐 경도냐, 이런 몇 가지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AI로 이제 예측을 해주면서
오퍼레이션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측 점수가 98% 나왔다는 거는 예전에 넓게 운전하시는 것들을 AI가 굉장히 좁혀드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이 맞춰드렸습니다. 예. 맞춰드려서 현재 고객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씩 낮추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건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AI 관점에서 좀 낮춰봐야 되는 거니까. 낮춰보면서 최종 품질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 선까지 하나씩 하나씩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예,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정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는 한 15초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열 매스기 때문에 빨리 변하지 않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천장에 보시는 조명은 즉시 반응하잖아요. 어두우면 켜면 탁 켜지고 끄면 딱 꺼지는데 대부분의 공정 설비들이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오퍼레이션을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지연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언제 어떤 수치로 줄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철판을 두루마리 휴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상상해 보시면은 1번 철판에서 2번 철판 제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공을 해야 되는 온도가 뭐 가정을 해서 첫 번째는 500도, 두 번째는 550도였다 가정하면은 이산적으로 온도가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결할 때에 쭉 선형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철판이 바뀌는 시점에 뭐 525도 중간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스피드라는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어 명령을 내리면은 바뀔 것이냐. 이게 AI에 결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보일러 생각하시면은 집에 와서 탁 키더라도 금방 안 따뜻해지잖아요. 또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키면 금방 안 시원해지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로 낮게 하면 쫙 해가지고 좀 시원해지면은 다시 이제 좀 올려서 맞춰 쓰시잖아요. 설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온도를 뭐 550도 넣으면은 설비 속에 있는 지역에는 550도에 맞출 때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 라이징 타임이 되게 길게 나옵니다. 그럼 제품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500도에서 550도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세팅 한 700도 정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설비가 속에는 버너가 확 닫혀가지고 빠른 속도로 쭉 증가하다가 목표한 온도에 다다라갈 때쯤 되면 속도를 점점 낮춰서 우리가 에어컨 제어하듯이 쭉 안정화시키는 그런 제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는 확인해 볼 수가 없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메인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제가 기본적인 예시는 1번 코일과 2번 코일 바뀔 때에 중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체되는 시점 중에 중간 온도가 될 거라고 보통 운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요 예시는 앞에 코일은 본인이 원래 생산해야 될 조건보다 조금 꼬리는 높게 생산이 됐다는 거고요. 예. 뒤에 코일은 조금 낮게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 연속 공정에서 테일과 헤드의 이제 분량을 조금 늘리고 있는 건데 어떤 고객들은 그걸 용납 안 하는 고객들이 있으면은 앞 코일을 조금 회전시키고 뒷 코일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설비 정보를 쓰는 게 아니에요. ME에서 정보를 가져와 줘야 되는데 그게 영업이 말로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조금 빨리 조정해야 되겠구나. 근데 AI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수집해서 AI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업 전문가들하고 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시멘트 쪽의 사례인데 시멘트는 뭐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석회석 캐다가 열로 잘 구워서 잘 구워지면 가루 내고 다른 부재로 더 섞어서 판매하는 게 시멘트입니다. 가루. 이제 구울 때 열이 들어가는데 유연탄을 주로 쓰는데 유연탄이 이제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 원래 공정 자체가 CO2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시멘트 업계들은 다른 여론을 좀 더 얻어서 쓸 수가 없을까 하는 게 계속 숙제고요.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비닐 이런 걸 가져다 태웁니다. 그래서 뭐 부르기는 대체연료라고 해서 얼티네이티브 퓨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연료라는 아주 팬시한 용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연료를 쓰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재료 대비 필요한 총 열량이 있는데 그 열량을 구성하는 구성비가 유연탄은 이제 킬로칼로리당 열량 분포가 6,000 정도에서 조금 분포가 되게 좁은 편인데 이 합성수지가 열량이 분포가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섞여 있고 비도 맞고 이물질도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무게를 집어넣어도
일량 분포가 너무 커서 제어가 안정화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대체를 넣으려고 발굴을 했는데 구성비를 여전히 유연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대체로 적게 쓰는 거죠. 거기에 요구사항은 이 대체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AI가 제어를 안정적으로 좀 해서. 근데 이제 AI 관점에서는 그 제품의 성질을 알 수 있어야 그 성질에다가 투입 양을 곱하면 열량을 추정해낼 수 있는데 상당수의 공정의 문제가 개측이 안 되는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현업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의 경험적인 정보들을 많이 이제 그 개측 안 되는 정보들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겁니다. 네네.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구워서 이제 성질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물성이 변합니다. 잘못 구우면 너무 물렁물렁해지고요. 잘 구우면 이제 딱딱하게 이제 그러니까 굳습니다. 굳으면 깨야 되는데 일량 조정이 잘못되면 이제 물러지는데 물러지면 컨베이어 속도를 정속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버터가 이제 진료제어를 합니다. 진료제어를 해서 그 부하가 흐르는 것을 보고 진료제어를 해서 속도를 균형에 맞춰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공정 내에 있는 물성이 어떤지를 직접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알면은 뭔가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인버터의 제어 결과로서 전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 전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인버터 제어에서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그 말은 원인 요소는 물러 상태가 좀 무르기 때문에 부하가 덜 걸려서 전류가 떨어지는 걸 보고 물러졌다고 추정하는 거죠. AI 모델에 그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관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히 오퍼레이션 하신 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과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더 디벨롭하면서 좀 더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한 거는 고객들이 이제 비정상 운전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조건이 계속 있을 때도 있고 설비라는 게 이제 이런 특유의 더 연소 설비든 트러블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많은 게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계획적으로 트러블이 일어나도록 계획된 준비가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AI 모델이 잘 추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정할 거냐는 건 지금 좀 더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적으로는 AI가 100% 운전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요. 오토 운전 모드와 매뉴얼 운전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운전 모드는 AI 모델이 모델화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매뉴얼 운전해야 되는데 그 결정도 결국은 현업 전문가들의 지식이 들어와줘야만이 설계 단계에서 여기는 매뉴얼로 할 수 있게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 구조를 짜고 이 부분은 오토로 AI가 할 수 있게 구조를 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업 전문가들의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프로젝트들 많이 하실 텐데 데이터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특히 공정이 단위 설비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설비가 겹쳐지는 프레스스로 이제 우리가 확장을 넘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현업에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지식, 정보를 이제 반영해야 데이터도 해석할 수 있고 없는 데이터 중에서 다른 정보들을 더 꺼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중요성들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례가 좀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질문 혹시 나오시면은 제가 좀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윤석 이사님께서 사례 발표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내용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배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우리 산업 혁신 AI 사업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이제 책상 정리하고 정리하는 동안 간단하게 이제 토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현장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사업 목표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IT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아까 PM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률이 아까 2.7%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제 잘 산업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R&D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제 인공지능 R&D 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혁신 AI 사업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서 패널을 이제 주관해 주실 이현규 PM님 그리고 패널에 참석해 주실 SD플렉스의 노주환 대표님 그리고 발표해 주신 이니지의 장윤석 이사님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준희 박사님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전회동 센터장님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종열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패널 토의를 위해서 좌장이신 이현규 PM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PM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것들이 지금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요즘은 거의 개몽전문가처럼 전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 안 하는 사람만 만나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느끼는 게 좀 공감을 주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 지금 놀래는 알파고나 알파폴드, GPT에 대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의 승리를 위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감들을 바라는 취지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사례를 설명드렸지만 도메인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쓰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는 사실은 이론적 지식 하는 사람이 현장을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은 현장에서 솔루션 하는 사람들이 거의 못 쓰고 경험적 지식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론적 지식을 쓰게 됐었을 때 장점이 뭐냐?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시뮬레이터를 만들게 되면 부족한 데이터 채울 수 있고요. 또 데이터의 검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시행착오를 미리 걸러내가지고 불필요한 것 미리 필터링을 시킬 수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하시고 계신 SD플렉스도 국내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국내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별로 못 끼어 있다 보니까 경험적 지식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해외 쪽은 도메인의 이론적 지식을 쓰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국내에서 시작했던 그 이니지 같은 경우도 주로 경험적 지식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아마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이런 시뮬레이터나 이런 실질적으로 리얼 도메인 데이터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검증하거나 이런 툴과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한 경쟁력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진입 장벽을 넓히는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논의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참가하신 분들 정확하게 다는 못 봤지만 그 도메인 전문가 쪽도 있고 인공지능 전문가 쪽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주로 인공지능 전문가 기업 또는 IT 기업 분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ChatGPT 뭐 하면서 이제 초거대 생성 AI 등등등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을 하나를 개발해서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범용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에 그럼 산업도 똑같은 것인지 산업도 여기다 맞춰서 그 범용화를 이루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산업에서 뭐 좀 다른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과기대의 박정렬 교수님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장 도메인 쪽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박정렬입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 있는 게 학교에서 오긴 했지만 현업에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만났는데 사실 문제가 크기보다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부분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적용하는 관점에서는 도메인 전문가하고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냅니다. 아, 단적인 예로 제가 그 통상 한 4, 50개 기업들한테 이제 무료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대부분 다 원하는 게 뭐냐면 기업에서 데이터도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그 부분에서 꽤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이 그 현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한계점이 분명히 그분들한테 데이터 충분히 있죠. 그랬을 때 아, 많습니다.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보시면 어떤가요? 전부 머릿속에 있거나 또는 연구 노트에 있거나 또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도대체 쓸 수가 있는 것들이 거의 없고 있다 한들 사실상 거의 쓸만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 데이터가 모이는 거 충분히 모일 시간을 기다리면 이미 판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한다면은 이미 우린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을 경험하신 노주환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학습 데이터가 됐든 또는 추론 데이터가 됐든 이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이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현장에서 저희가 모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현장 데이터는 시간성, 그러니까 시적절성, 타임리니스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의 데이터는 지금 공정이 또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한 달 전 데이터 아무리 보거나 봐야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그 시의성, 시의성을 얼마나 잘 확보할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다른 분들 뵀을 때도 뭐 30테라 데이터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왜 갖고 계시냐고 저는 오히려 반문했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공장이라는 것이 항상 제조 공정이라는 게 항상 부림토이나 불편한 점들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30테라 모아서 저는 그래서 그 클라우드 비용, 네트워크 비용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나눠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라고 감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시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현업에 있는 분들과 이게 진실 게임을 가끔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사람을 믿을 거냐 데이터를 믿을 거냐라는 아니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안을 제기해서 이게 맞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시간성, 시의성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뭐 우리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뉴랄리티라고 해서 알갱이 크기가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건 5분 단위, 어떤 건 1시간 단위, 어떤 건 15분 단위, 어떤 100mm 단위로 모아놓으면 이 데이터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알갱이 크기가 비슷해요. 뭐 1분 단위로 모았으면 가능한 한 1분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이즈 제거를 어떻게 할 거냐, 미싱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아웃리어 데이터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통계학적인 방식들을 적용하시는데 그 통계학적인 적용 방식 때문에 사실은 또 깊이 좀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당길 거냐라는 그 툴도 아주 의미 있습니다. 근데 그런 툴들은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터키에서 나오는 툴들, 뭐 인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 디지타이징해서 그 레이블링하고 뭐 하는 부분들은 툴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툴은 걱정하는데 툴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현장 경험을 봤을 때 두 가지 타임리니스하고 그레뉴랄리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이걸 잘 맞춰갈 거냐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시의성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부럽다는 얘기가 들었던 게 사실 우린 데이터 몇 개라도 어쩌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사라진 기계의 데이터조차라도 있으면 쓰겠다는 그런 황당한 상상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시의성, 지금 현재 지금 임팩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거고 그게 리얼한 경쟁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가공에서 우리 AI 그러면 레이블링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겪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대부분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갖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AI 쪽에서는 노멀라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노멀라이즈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쓸 정보. 그러니까 얼핏 제가 따로 얘기 들었을 때 메타 정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데이터에 대한 의미적인 또는 그 어떤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나 그랜듈리티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가공해서 오토 레이블을 하든 뭐든 이런 툴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쨌든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도메인 전문가에 개입을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안 온다. 이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AI를 써서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갇혀서 보니까 웬만한 AI의 초기 기술들은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쓰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거길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AI 전문가들하고 타협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 좀 꼬심수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혜동 박사님께는 이런 그 인공지능 전문가와 또 현장 도메인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티 정혜동입니다. 그 PM님 주신 질문이 사실 이제 저희 이 사업 기획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앞에서 이제 사례 발표 이제 두 가지 이제 크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내용들에서 좀 그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도메인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굉장히 이제 서로 사이에 괴리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는 사실 자기네 또 이 도메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해왔고 그 작업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술로 그 풀어주는 거는 당연히 그네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도메인에서 얻어오는 이 지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가 그 기획 단계에서 많은 도메인 전문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활동을 했던 쪽은 이제 생활분과에서 의료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뭐 의사분이나 아니면 또 의학 쪽, 의공학 쪽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시는 의견들에서 보면은 확실히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PM님이 이 사업에서 이제 그 어떤 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이 사업의 구조가 문제를 디파인을 하면 그 도메인 융합 그 도메인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제 융합을 해서 문제 탐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최적화된 구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간극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우리가 이제 국가 인공지능이 특히나 이제 산업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게 되는지를 그 성패를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금 방향을 좀 대상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아마 수요 기업 내지는 그 아마 그 도메인 전문 기업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국내의 그 실상을 보면은 공장장이라든지 현장의 경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의 의존도가 너무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삼각형 구도가 돼가지고 이제 다 은퇴하실 텐데 은퇴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걸 넘겨줘야 되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메인 전문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뭐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주로 많이 뛰어다니셨고 또 솔루션을 만드시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장윤석 그 이사님께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이런 담론이 좀 필요한 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모여서 들어와야 되잖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 현장 쪽에 가면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현업에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 DX 하시는 분들 또는 솔루션을 공급하시는 분들 좀 거리감이 있는데 이 거리감을 좁히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장이 고객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객을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실제 고객이거든요. 운전하실 때 쓰실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실제 사례 중에 하나는 작년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다른 AI 제조사와 뭐가 다르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 현업에 계신 분한테 전체 미팅이었는데 되게 뼈가 있는 질문을 뭔가 숨기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고민하다 답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초기에 주시는 데이터 속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쉬고 쓰시면서 사실은 두 달 전에 12개월 계약한 프로젝트가 12개월 만에 공급사가 못하겠다 손들었다. 근데 본인들이 또 계속 우려가 우리한테 왜 안 묻어볼까 데이터를 줬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풀지 못하고 12개월째 포기를 한 케이스가 있어서 질문의 요지는 거기였던 거죠. 당신들도 똑같이 일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대답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 이제 지식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가 가지는 그 가치는 결국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만 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서 우리 노조현 대표님이 진실게임 말씀하셨는데 진실게임 종종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영화 제목 중에 둘이 합쳐서 IQ 100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목표를 안정하고 하면은 둘이 합쳐서 IQ 100인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걸러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정 전문가와 AI 전문가 만나서 찾아내는 게 아니면은 서로가 이제 공정 전문가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할 거고 AI 전문가는 데이터 있으면 좀 줘보세요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둘이 합쳐서 IQ 100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우리가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공적에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한 것을 AI 기술, IT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화하는 것이다라는 이 동의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또 지금 이런 사업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원활하게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조현 대표님도 한 번. 네, 저는 뭐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공대생들이 믿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완벽이라는 걸 믿지 않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99.999%를 추구할 뿐이지 완벽 100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 경험하면서 100이라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업무가 업무 현장에 있는 도메인 현장 업무 담당자들이 주는 데이터가 이게 데이터 다 답니다. 필요하신 거 다 있습니다. 100% 틀립니다. 그분들이 변경하고 최적화하고 뭐 수정하고 고장났을 때 다시 고친 데이터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이라는 숫자를 안 쓰려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돌이지만 100이라고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데이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계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AI 모델들은 저네릭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유스케이스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면 딱 제가 만든 이 스페셜라이즈된 저한테만 특화된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저네릭하게 돼 있는 것들을 제너럴하게 돼 있는 것을 스페셜라이즈하는 특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닌데 특화하려니까 고 인더스트리의 고 공정에 고 공장의 고 제품에 맞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서 이제 합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이 정말 저희가 정말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저희가 잘하는 산업들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려고 1등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도메인 지식들은 그 특화하기 위한 특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데이터는 끊임없이 모으는 작업들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에 해당되는 거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런 과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나는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에 힌트를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IT 중심의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뭔가 거기에 대한 과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단계도 나눠졌다 그러지 P도 뽑는다 그러지 뭐 그러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일종의 서제스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과기정통부 과제를 처리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석이 있었습니다. 그 정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고요. 이게 정답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참고하시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제안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걸 하면서 1단계에 저희가 도메인 지식도 알고 응용지능수 적절히 잘 알 수 있는 PE를 뽑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를 디벨롭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문가들 또는 도메인 전문가들 모아서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행 계획서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과연 이 PE는 어떤 쪽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과제 책임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PE를 하는 사람은 AI 잘하는 AI 전문가가 해야 되나? 아니면 도메인을 잘하는 도메인 전문가가 해야 되나? 둘 다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혜동 박사님께서 뭐 나름 가지고 계시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탐구의 시작점에 있어서는 이 PE는 도메인 전문가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도메인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PE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갔을 때는 꼭 도메인 전문가가 그 PE를 유지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도메인 전문가가 이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끌어가고 AI랑 융합하는 걸 이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도 상관없지만 이게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졌고 이제는 문제는 일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역할을 기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과제의 책임자를 어떤 데는 회사 대표가 하기도 하고 지금 연구에 진짜 중심이 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의 과제 책임자는 과제를 전체의 대표성 표현이든 밖에 사람들하고의 대화든 이런 부분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실제로 과제 수행이 아니라 전 단계부터 기획하는 단계부터 있다 보니까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도메인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거 역시 정답 없습니다. 뭐 아까 노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현장에 진짜로 가보니까 한 10% 정도의 AI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 한 90%라는 표현도 썼고 과제 진행하고 했었을 때 역할과 그것들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의 구성에 대해서 박준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아, 예, 저 생산분과를 맡았던 애트리의 박준희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 대답은 글쎄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문제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PM님이 말씀하실 때는 데이터가 80이 알고리즘 20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4대 1이 될지 또 노 대표님은 또 이제 90% 대 10%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하나는 도메인 전문가가 보고 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AI 모델에 입력을 넣어서 그걸 돌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도메인 전문가와 AI 전문가가 만나는 기술적인 접점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모르던 데이터가 하나도 있구나. 도메인에 숨기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좀 새로 알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접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지금 이 사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이 사업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탐구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접점에 대한 것, 그 접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게 결국은 각 개별 과제별로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말씀에서도 이제 포함하고 있듯이 이 구성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도메인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 어느 쪽도 혼자서 독주하는 구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 개발은 다 IT 쪽에서 다 하고 또 뭐 현장에 그러니까 부처 단위 쪽으로 있었을 땐 그쪽의 전문가가 다 끌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 왜곡이라든지 어떤 뎁스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둘의 협업에 의한 코어의 결과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더달라는 의미 쪽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기획도 그런 방향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조금은 생소한 이제 결과 평가와 관련되는 이슈가 될 텐데 저희가 초격차라는 감히 건방지게 초격차라는 말을 썼어요. 정말로 이거는 1등이 2등과의 차를 벌릴 때 쓰는 용어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완전히 진짜로 1등가 있다는 거 몇 개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말 쓰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어적인 해석은 조금 달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설명에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조금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의 의견이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기술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거를 그 패권 경쟁 어떤 초격차의 개념으로 보자. 라는 그 공감대는 있었었는데 그래서 초격차 기술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초격차 기술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이 기술이 됐을 때 이 어떻게 보면 그 선도 기술이 됐든 초격차 기술이 됐다고 했을 때 이런 기술이 진짜로 초격차인가? 우리가 잣대는 좀 다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먼저 박정렬 교수님께서 그 초격차 기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에 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초격차라고 하는 용어적 정의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고요. 제가 보는 초격차의 기술은 사실은 우리가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게 그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한 분야에서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도메인을 전체를 다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시면 굉장히 잘된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이 사실 공유가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 영업 비밀에도 어떻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재로서의 연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기술의 공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의료 분야에서 뭘 적용했다고 했을 때 그냥 한 병원의 한 의사가 한 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견인차가 결국은 우리가 아주 조금 뒤져있는 부분에서 초격차를 이루고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한번 해봤다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널리 퍼뜨리고 그 분야 자체를 전체적으로 붐업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아마도 큰 평가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적 어려움은 사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베스트 프랙티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갖다 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나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역할에 AI가 큰 역할을 하려면 이런 그 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를 보면은 이 과제의 성격이 문제 정의형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서 뭘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문제만 던져주고 문제를 무슨 방법을 써서든 당신들이 푸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I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신다. 아까 PE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팀에서 수행계획서 쓸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아까처럼 초격차가 됐든 이 기술의 성능 지표가 될 만한 건 스스로가만 우리가 공통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 그 PE 단계 즉 문제 탐구 단계에서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 수준과 매저들 다 정해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고 그 다음에 실증을 통해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RFP 내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방금과 같은 질문을 이제는
현장에 계신 장인석 이사님께서도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초격차라는 게 정의가 어쨌든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해 본 범위 내에서만 조금 의견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해외에 뭐 들고 나가면 잘 안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본 기계, 독일 기계 수입해다가 다 제조하는 게 많거든요. 예, 많다 보니 뭐 우리 기계 갖다가 당신들 제조하는데 뭘 했다고 이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멘트를 좀 어떻게 바꿨냐면은 어느 회사의 어느 설비 쓰는 공정에 우리가 AI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눈빛이 딱 달라져요. 그냥 그 설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알기 때문에 거기 했다고 되게 말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좋은 설비들이 들어와서 제조를 우리가 한다는 거는 대부분 제조업들이 영 영세한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평균 역량도 높아서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마른 수건 상태에 가 있어요. 개선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기술로는, 엔지니어링적인 기술로는 짤 때만 짜놓은 상태거든요. 그 AI 기술을 더 집어넣고 데이터 개발은 의사결정하고 충분히 깊게 들어가서 마른 수건도 짜보자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그러니까 초격차에 불리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기술로서는 할 때까지는 한 것 같다라는 영역을 딱 선택하시면은 무조건 초격차를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쉬워 보여서 그냥 개선할 가능성이 보여서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는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가 부족한 것을 개선하는 거고 정말 격차를 부린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런 공정을 아마 대상으로 하셔가지고 도메인 전문가와 AI 전문가들 프로젝트를 정의하시고 풀어나가신다면은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규모 그 분야에서는 아마 초격차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쪽에서 지금 계략대로 준비해가지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그 저희가 예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한번 거꾸로 질문해서 우리 패널분들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우 계신 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사업, 우리 산업 혁신 AI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먼저 네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십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출판사에서 저나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LLM 모델부터 AI 여러 개 서비스를 가지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하려고 개발자 커뮤니티부터 지금 온갖 동네를 다 쫓아다니고 어저께는 SKCNC하고 이제 또 뭐 개발자 미드업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 공대 출신이 아니라서 이 공대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무조건 이런 자리를 쫓아다니는 걸 마다하지 않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방향성이 좋은 새로운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라는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조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AI 관련해서 저는 또 중소기업도 여러 군데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조 현장은 아니지만 뭐 저 출판사도 책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조를 볼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그 나이파에서 이제 그 음성 인식 기술로 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IITP에서 이제 AI 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참가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 승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더니 됐는데 문제는 산자부에서는 올해 내년까지 모든 개발이나 지원 이런 거는 다 탄소 중립의 그 이슈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제조 현장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산자부에서 하고 과기부에서 또 이제 산업혁신 AI에서 하고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뭘 하냐 하면 일종의 AI 관련을 이제 R&D 지원이니까 중기부는 AI인데 메타버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 캐릭터를 가지고 교육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R&D 과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T자 형태의 R&D 지원 중에서
호리젠탈은 뎁스가 너무 얕고 버티컬은 유난히 뎁스가 깊어서 양 사이드에 있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R&D 지원이나 이런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좀 더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산업 현장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환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음성 인식은요, 제가 애트리부터 카이스트 서울대까지 그 이제 R&D 결과물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걸 토대로 제가 컨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로 소비자들한테 욕만 먹고 저희가 그런 걸 하는데 돈만 들어가지 예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음성 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음성 합성은 대화체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 아주 그렇게 드라마처럼 감정을 살릴 필요도 없고 그냥 노멀하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음성 합성을 원하는데 그거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뭐 그나마 제가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잘 나가는 스타트업 수백억 투자를 취한 뭐 스타트업부터 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보고 예, 애트리에도 컨택을 해보고 카이스트에도 컨택을 해보고 다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회사하고 한국어 너희가 개발한 엔진을 한국어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올해는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손꼽아서 지금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 어차피 LLM이 됐든 뭐가 됐든 SLM이 됐든 뭐 LMM이 됐든 뭐든 어차피 데이터는 여기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뭐 계측기라든가 뭐 연구소에서 실험 데이터로 확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분야는 다 음성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받아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공통 인프라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모델이 결국은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애트리 같은 거는 음성 합성에서 손댄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여지껏 음성 인식에 대해서는 과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러면 필드에서 네이버, 카카오 음성 합성 제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구글도 안 되고 애플도 안 돼요. 예, 그 구글하고 애플이 돈을 투자한 실이라든가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 저희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욕먹을 각오하고 96%나 97% 정도의 저기를 서비스 퀄리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94% 언더입니다. 93%, 92%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데 지금 여기 저나 산업 현장에서 제조 현장이 아닌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어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엔진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하고 산자부하고 중기부하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과기부는 어떤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또 이거는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거를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그쪽 관련되는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다가 결론적으로는 최종 후보까지는 올라갔지만 예산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또 싸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관련된 기술은 적어도 한국이 최고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요. 진짜 최고냐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해외 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글 관련된 연구는 애트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해왔어요. 근데 왜 쓸만하지 못하지? 그리고 어쩌면 해외에 우리보다 난 기술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두려움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연구에 지금 조금 아까 범용화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연구개발에 몇 가지 그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복성은 피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차별화,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이게 오히려 왜곡을 시켰어요. 1등 기술은 차별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미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성능상에서 지금부터 5% 10%를 향상시켜라 라는 미션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새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기술이 오히려 성능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1등이고, 사실은 어쩌면은 앞으로도 1등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언어적인 문제는 문화나 이거에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쪽이 날지 모르지만 변해가는 걸 맞출 수 있는 걸 우리보다 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등이 못 되는 거는 바로 중복성 문제. 옛날에 했던 기술 또 똑같이 써서 좀 더 성능 높였다, 그건 인정 안 하겠다. 또 하나는 옛날에 썼던 거하고 다른 기술 써라. 바로 거기서 이슈가 돼가지고 그거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사업화 시키는 거를 합성 포함해서요. 음성 합성,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문자, 온라인, 오프라인, 필기 문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글 기술만 따로 모아서, 저희는 중기 예산이라고 하는데 500억 정도 예산 마련하는 걸 냈었고요. 지난 4월 달에 해서 일단은 어쨌든 후보로까지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너무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진다고 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목소리가 그거였습니다. 현상에서 진짜로 쓰려고 했었을 때 그걸 만족시킬 수는 없다. 현재 있는 거는 그냥 했다, 잘한다는 거 수준인데, 그게 실제로 지금처럼 일상화에 쓸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미션을 줘야 된다 하는 게 미션이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거를 가치를 봐가지고 후보까지는 올려놨는데, 예산상으로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처 간의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어쨌든 AI를 미션으로 갖고, 저는 AI PM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초반에 전 여기 지금 4년 전에 접근을 하면서 여기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산업이든 어떤 영역에서도 AI 잘 쓰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왔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산업 쪽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 네가 다 할 거야? 모든 데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막상 그 산업 쪽에 사는 데를 가서 쳐다보면은 AI 하는 사람 안 가, 거기 없어요 별로. 이게 어떻게 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해줄 수 있는 계기를, 저는 이게 끝까지 과기부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시작을 보여줘가지고, 얘는 기술만 집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자들의 그 모임만으로 가능하거든요. 이 결과물들이 그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성공의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하는 거는, 지금 저를 만나고자 산자부 쪽이나 농림수산부 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는 얘기 들었거든요. 같이 얼마든지 얘기할 거고, 저희 과학기부 과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파급효과, 지금처럼 진정한 기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과, 실제로 우리는 그냥 사업으로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 대표 박은영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항체 치료제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벤처입니다. 오늘 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사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어떤 기회 의도랑 너무 온라인이 잘 돼서, 저희도 사실은 산업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인공지능 도메인의 인력들이 인공지능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도메인의 인력과, 인공지능으로 이 도메인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인공지능 인력이 잘 모여서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서론 말씀하실 때는 저희와 정말 프로젝트가 너무 온라인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결국에는 뭐 지금의 현상이 도메인과 인공지능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맞추는 게 제너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사실 오랫동안 같이 고민을 했고, 현재는 소수의 기업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온라인을 잘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의 기획도 온라인이 잘 된 이제 기업들이 소수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기획의도가 너무 온라인 잘 되지만, 사실 저희 회사의 기술 개발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찾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기본 구도가 되어 있는 이런 기술 개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좀 섞여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과제 중심으로 본다면 과제가 조금 플렉서블하게 오픈될 수 있다면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뭐 제안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프로젝트 과제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 온라인 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진 것 같아서 혹시 뭐 이렇게 과제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제한되는 과제를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와 굉장히 온라인 잘 돼 있는 기업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해입니다. 과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매년 새로운 과제를 새로 기획해서 연단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되어 있고요. 다만 15개를 미리 정한 거는 저희가 예타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 과제라고 15개를 가지고 설명을 예타 설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거니까 실제로 첫해 40개를 뽑는 것 중에 15개를 미리 선정했고 둘째, 셋째에는 아예 손도 안 대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제안하실 기회가 있고요. 다만 조금 아까 처음 생각 의도는 같은데 지금 아니다라는 얘기에 약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IT보다는 그 항체나 의료 쪽에 메디신 쪽에 도메인 전문 쪽이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제를 발굴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분들 요즘은 AI 아닌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도메인의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거는 아마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이동 가능은 택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문제가 어디냐. 이 문제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한 10번 이상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뭐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계신 AI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항체 처리할 때 가장 큰 이슈가 예를 들어서 그거의 구성에 대한 문제, 단백질 구조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만 우선적으로 푼다면 전체 문제 다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나머지들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 푸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도출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도메인 있는 분들한테 그렇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문제 다 풀어달라고 항상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미 경험을 저희들이 하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리고 얼마든지 제안하실 수 있고 지금 저 700개를 받았다는 것도 수요, 후보 수요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고 매년 그런 과정을 3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관련돼서는 또 특히나 의료 쪽이나 이런 쪽에는 정혜동 박사님께서 조금 그 관련되신 기획에서도 좀 참여를 하셨거든요. 좀 답변 주실 거 있습니까? 뭐 그 말씀은 PM님 잘 해주셨고 끝나고 나서 그 필요한 내용을 좀 저랑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서울대 그 정형외과 이유환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도메인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의료에서의 주요 도메인은 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과제에서 수요 기업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병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 병원은 사실 비영리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과제를 쓰려고 했더니 이제 기업 분담금을 갑자기 내라고 했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수 한 명한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병원에서 부담하겠다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과제를 다 써놓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병원 쪽을 그냥 수요 기업으로 포함시켜서 의료 쪽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그런 이제 기업 분담금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요 답변 전에 요 이전에 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 그 이 과제 전체 프로젝트의 오너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진흥과 과장님께서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그 병원 쪽에서 수요기업 포함될 수 있는지 하고 매칭 분담금을 꼭 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과제 기획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아무래도 최대한 효과를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니까 타당성만 있다면 저희가 이런 기업들이나 병원이 됐든 뭐 매칭 부담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뭐 또 제가 뭐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지금 그 SD 플렉스랑 이니지 이런 그 두 기업들은 고객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그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첫 번째 궁금한 건 이제 어떻게 고객을 구하시는지, 그리고 또 SD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SD 플렉스 측에서 이렇게 고객들을 찾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고객들이 먼저 그러니까 컨설팅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런 그 SD 플렉스나 이니지 같은 기업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까?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수익 형태가 뭐 프로젝트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뭐 변호사처럼 성공했을 때 수임료를 받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만약 실패한다면 돈을 못 받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니지나 스타트플렉스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AI 기반으로 이렇게 솔루션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정부 측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이런 생태계라고 할까요? 환경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점이 좀 정책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뭐 의견 있으시면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예타 사업, 아직 뭐 예타는 통과 안 됐지만 이 R&D 사업이 이게 좀 그런 생태계 형성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수익은 그 뭐 저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축형, 라이센스형, 성과공개형, 딱 세 가지고요. 예, 초기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될 것 같으면은 돈 드릴 테니까는 그냥 구축형 갑시다 하는 고객들이 많고요. 못 믿어서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돈이 없진 않습니다 이랬는데,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성과 보상형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과를 반드시 낸다는 이제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은 짜는 게 되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엔지니어링적으로 이미 잘 하셨던 고객들이 오시는 거여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했던 고객은 뭘 해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꼭 AI의 성과를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미 기존에 잘 하셨던 것만큼 갔는데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정책은 조금은 이제 제안 드리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공청회 주제와 맞춰서 하면은 IT 전문가, 뭐 AI IT 전문가, 그리고 현업의 전문가들에 두 개의 이해 당사자들 모여서 뭔가를 하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런 위종의 프로젝트를 계속 많이 해봤는데 제 경험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업 전문가들의 지식을 IT 쪽에 받아오는 게 빠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현업 전문가들이 그 정도, 아까 저 출판사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수평형이나 T형이나 말씀하셨는데, 수평형은 현업에서 전달해 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초기 성과를 볼 때는 두 이해관계자들이 묶여서 현업의 전문가 지식을 IT 쪽으로 주는 게 되게 빠르고요. 요건 기술의 단계에서는 그런데, 조금 중장기로 넘어가면은 IT 전문가들의 지식을 현업 전문가한테 넘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T형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현업의 지식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IT 기술은 배우는 게 어렵다고는 하긴 하지만 끝까지 원소가 돼야 돼요. 시간을 주면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특징이 좀 달라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단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기술의 이슈인데 중장기 넘어가면 직업의 이슈로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그 AMB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사례처럼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 파는데 솔루션 개발자 의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의사는 그 솔루션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해줘야 되고. 이런 개입이 좀 있는 거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식을 전문가로부터 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쪽에서 직업적인 관점에서는 개발하는 쪽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쪽. 그게 사용하는 쪽이 개선이 돼야 우리가 이야기한 초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치형 그렇게 좀 나눠서 기술과 직업의 개선으로 같이 보시면 어떨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저희만의 노하우를 요구하셔서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표현은 좀 다르죠. 한국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막 썼을 때 미국에서 뭐라고 썼냐면 커넥티드 팩토리라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좁혀서 표현을 합니다. 아, 스마트 팩토리 아니고 기계와 기계 간에 어떻게 하는지 그 얘를 묶어서 프로세스를 묶어서 얘를 어떻게 최적화하지? 그래서 표현 자체도 정말 이렇게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반적인 학회가 아니라 그렇게 뭉쳐서 뭐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뭐 일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 워크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샵에 가서 야, 내 한국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좋던데 뭐 이런 사례 발표들을 통해서 그러면 야 이거 구글에 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인텔에는 얘가 그 너 걔 알지? 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하면 의미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실 분들한테 던져드려야 돼요. 처음에 도메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누구지? 시스코네? 그 시스코 CTO 찾아가서 야 한국에서 우리가 했는데 이거 의미 있는 것 같다. 니네 기술에 탑재할게. 그래서 우리 이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못 만들었는데 우리가 라이센스 할게.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 뭐 바로 우리 기계에 탑재해서 우리 기계 하나 팔릴 때마다 너한테 140불 줄게. 계약할래? 저희는 와인하시죠. 빨리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3-4년부터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단추가 돼서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쪽 사람들이 이런 사례 갖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하는 건 그런 어떤 워크샵, 컨퍼런스들은 아무리 바빠도 가능한 그 시간에 제가 참석을 해서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시스코하고 뭐 하고 있는지, 구글하고 뭐 하고 있는지, 델하고 GE랑 협업해서 기계를 만들어내는 GE랑 협업해서 뭘 하고 있는지는 항상 발표하려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고객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신뢰도를 얻어야 고객이 저희가 이 비용 우리는 이만큼 받아야 했을 때 이제 그 가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것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은 사실은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들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기 위해 제안서를 쓰면 제안비를 안 줍니다. 100페이지, 200 그리고 사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놀라운 건 하나면 연구과제 연구비를 받을 때 제가 미국에서 학교에 있고 미국에서 기업에 있을 때 연구 제안서를 MS 워드 10페이지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10페이지 쓰면 뭐 예의가 없다는 등 버릇이 없다는 등 이런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100페이지 연구 제안서 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10페이지 쓰기는 또 쉽지 않은데 그리고 기업한테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저희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서 당신들이 제시한 문제는 이런 어프로치가 있고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제안서를 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안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저희는 다 제안비 받고요. 그래서 제안할 때 2만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합니다. 이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한 2만 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걸 협의를 하고 제안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저희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프레임워크 매번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툴들을 만들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프레임워크를 판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디플로이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해주는 그 인건비를 저희가 받고요. 그 인건비조차도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뭐 이게 대접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뭐 한 2천만 원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삼성하고도 이랬지만 1200만 원 하면 너 미쳤니라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봅니다. 미국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만 불 이상을 받습니다. 지금 환율이 높아서 한 2,60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가능한 프로젝트 안 하고 계속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한테 또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도구입니다. 도메인 전문가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밤새워서 일하지 말고 일주일 걸려서 시뮬레이션 돌리시지 마시고 20분 안에 돌리세요. 이런 툴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툴 개발하기 위해서 그분의 노하우와 경험치를 저희가 그리고 그분이 공부한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잘 짤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전보는 프로그램 짜시려면
저 같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역 공부한 사람을 먼저 옆에 데리고 있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주역 하시는 분들이 도메인 전문가죠. 그리고 그분들의 그 노하우를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물론 이분들은 이거 하고 나면 내 일자리 잘리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한국 분들 그 얘기 먼저 하시래. 이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끝나면 나 일자리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이게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 노 박사 당신 와가지고 우리 지금 말이야 사람 잘리겠어 팀만 줄어들게 생겼다 우리 팀 예산 줄겠다 그런 고민하시는데 그런 문화 차이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툴들을 저희가 해외 국내에 정말 좋은 경험과 제조업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파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할 때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커버리지 그러니까 몇 프로냐고 소스 코드를 뭘 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코드 커버리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짠 프로그램에 혹시 바이러스나 뭐 이상한 코드 백도어나 이런 거 들어있지 않느냐. 너가 짠 모든 프로그램 한 줄 한 줄이 엑서사이즈 다 되고 있느냐. 근데 그걸 엑서사이즈 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가 다 있느냐.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는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가 90% 이하면 납품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96%입니다. 96%의 코드 커버리지가 없으면 그리고 그 코드 커버리지는 전용 툴들이 있습니다. 툴을 딱 돌리면 바로 그냥 딱 떨어져요. 코드 커버리지 92%, 93%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90%를 넘지 않으면 반납시킵니다.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런 아주 객관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편안하게 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라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부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매트릭스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통과가 돼야 API 어떻게 됩니까? 코드 텔레미트리나 업저버빌리티를 위해서는 어떤 피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다음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혹시 뭐 구멍이 vulnerability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믿고 쓸 수 있는 건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새로 들어온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발생하는 건지 이런 서로 신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서 쓸 때 돈 받죠. 저희 라이센스 피 받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피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거나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맨먼스를 저희가 맨아워 단위로 계속 꼬박꼬박 받고 있고 한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잘 안 하지만 그 유지보수 계약은 매해 깎잖아요. 한국에서 지금도 사실 그것 때문에 아직 내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근거 없이 매해 2%씩 깎아야 된대요.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근거가 없어요. 또 왜 2%를 깎아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합당하면 피처 하나 늘어갈 때마다 그 펑션 포인트나 이런 것들 개발해서 얼마 더 줄게. 이건 예산이 이만큼이고 요만큼에 맞춥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2% 깎읍시다. 내년 유지보수 계약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국내보다 해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발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문제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저희는 그런 거 다 떨어지더라고요. 뭐 무역협회에서 하는 뭐 프랑스에 가는 거, 스페인에 가는 거, 뭐 유럽에 가는 거, 미국에 가는 거 이상하게 저희 같은 회사는 떨어지더라고요. 그 저희는 대부분 저희 비용으로 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지원책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활용을 제대로 선정돼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지원책은 사실 저희가 찾아보니까 뭐 충분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걸 우리 과제 쪽 이슈 쪽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데이터를 강조했는데 데이터는 사실은 원래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툴을 만드는 것까지는 다들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툴을 더 자동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거기에 인공지능 지능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도 자동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다른 곳과의 차별화를 일으키는 SD 플렉스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AI를 통한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하는 과정은 인력의 노동 집약적인 작업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실질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솔루션에 대한 종속도를 만들 수, 이 고객의 충성도를 만들 수 있는 진입장,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AI든 뭐든 그 도메인 솔루션 만드는 분들이 솔루션 그 자체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데이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솔루션의 타 솔루션과의 경쟁력에서의 진입 장벽 역할을 얘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능화를 넣게 되는 순간 고객의 충성도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부분 제가 답변은 간단하게 좀 드리는데 이 과제는 설계가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산업 분야고 하나는 공공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공 분야는 기업 분담금에 대한 고민 안 하셔도 되게 오픈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 분야는 이 기술 자체의 데이터 공개를 기업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적이 내 데이터를 보는 것들은 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지만 연구할 땐 쓰지만 그 연구하는 데이터는 전부 반납하고 오거든요. 정부 과제 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산업 쪽에서 싫어했던 게 데이터 공개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의 산업 부분은 공개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개에 대한 것도 그 기업 쪽에서 그 데이터 소스를 가진 쪽에서 공개할지 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실은 그 공개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이 그러니까 이 과제가 성공했을 때 가져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담금을 좀 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25%, 그다음에 중견기업 30%, 대기업 50% 이런 그 기업 분담금이 있는데 이 과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수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분담금 50%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이익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원 말씀하셨는데 병원의 것에 어떤 상병이나 이런 의료 보험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주로 기업의 어쨌든 인더스트리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로서의 바이오를 하는 경우 아까 뭐 항체나 이런 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 공공으로 분류하셨을 경우는 공개를 전제로 하면서 기업 분담금은 없어도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기업 분담금은 산업 부분은 오히려 더 세게 50%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간이 지나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구성원들 대략 살펴보니 뭐 주로 이제 기업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방정부에서 왔습니다. 그 충남 태안군에 있는 그 태안군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PM님 발표하시는 쭉 내용을 들어보니 이 사업의 흐름이 좀 저희 기관하고 좀 유사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저희는 지방정부, 물론 중앙정부 내지는 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 수요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는 또 그 연구 그 수요와 그 지방정부, 요새 뭐 균형발전이다, 지방소멸이다 여러 뭐 아젠더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수요가 나오는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해서 그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AI 전문가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를 우리가 공채로 뽑아서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분야별로 저희가 뽑아서 뽑기 전에 이제 문제 정의를 우리 지방정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령화로 인한 뭐 노인들 뭐 인지 장애 관련된 이슈가 지방정부의 큰 문제다. 그러면 저희는 신경과학 내지는 인지과학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치매 조기 진단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문제를 정의하면 그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AI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학에 오래 있다가 사실은 이제 이 기관의 기관장으로 온 지가 채 1년도 안 됐는데 보니 사실은 이게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문제 해결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효용성 측면에서 대학의 실험실 내지는 기업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현장 아니면 소비자한테 이제 고객한테 확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좀 규모는 작지만 어찌됐든 그 기술을
바로 실증하고 그리고 그 기술의 수요자가 되는 분들의 데이터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를 받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도 수집을 할 수 있고 연구의 성과물도 지방정부, 군단위, 시단위 내지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먼저 확산할 수 있다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보니 대학에서 못 누리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제 기획이나 이런 나중에 성과 확산 차원에서도 지방정부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그 이 프로젝트 오늘 PM님께서 발표해 주신 요 사업의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방정부 내지는 그런 지방의 연구 주체들이 같이 이제 인발부 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심사나 이런 그 프로세스에서 메리트가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지자체에 유리한 거는 있다 없다라고 시작을 할게요. 초격차라는 것이 지역별 초격차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국가 단위의 초격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페이버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아닌 게 맞고요. 실제로 제가 그 전국을 투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로 만나는 데가 그런 기관들 또는 테크노파크 뭐 이런 곳들을 만납니다. 조금 있다가도 지금 남원에 가야 됩니다. 전북 쪽 관련돼서. 그래서 충북도 갔었고 전남도 갔었고 강원도 갔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주로 그러니까 비슷한 약간은 기술적인 이슈에 관심은 있지만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지역의 중소기업 생태계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자문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남원 가서 이제 이번에는 그런 거를 내일 오늘 바로 이거 끝나가자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거 있는데 다만 그러니까 지자체가 끼는 경우는 항상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명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페이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거는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강하신 분들을 모셔서 모아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이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관에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런 특히나 도메인 전문가 모으는 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업을 그런 기관들이 주도해서 할 때 유리함과 불리함을 주로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DX랩의 전형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물리 모델과 데이터 모델을 합친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 SD 플렉스하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저희와 이제 비슷한데 다만 좀 접근 방법은 다르다면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터, 그 도메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시뮬레이터 중심에 그다음에 사이언스 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테면 예를 좀 들자면은 이제 저희가 그 풍력 발전 단지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해서 이제 사업화 직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공장에서 이제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컴프레서 프로세스라든가 펌프 프로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너지 세이빙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충전 압력이 700바고 충전 온도가 마이너스 45도입니다. 근데 그 보통 컴프레서에서 800바까지 승하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진을 두기 위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디스펜서까지 가는 프레저 드랍이 뭐 한 20바, 30바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면은 뭐 한 730바 정도나 740바까지만 승하을 한다면 충분히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충전 온도가 마이너스 45도인데 이게 압축을 하게 되면 가스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5도까지 이제 낮춰야 되는데 보통 마이너스 50도까지 낮춥니다. 근데 굳이 온도를 마이너스 50도까지 낮춰야 되냐. 뭐 한 47, 8도까지 그 낮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냉각기에서 에너지 세이브를 굉장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날씨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그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모든 분들이 그 공감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센서가 비싸다. 그다음에 그 특히나 그 뭐 압력계 온도계에 비해서 질량 유량계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설치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수소 팔아서 얼마나 하는데 그 비싼 센서를 다느냐.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사업 소개하실 때 1단계 부분에서 그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그 부분을 좀 넣어줄 수는 없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사실 센서로부터 가져오잖아요. 근데 센서는 뭐 센서 고장, 뭐 바이어스, 그다음에 드래프트 혹은 랜덤에 의한 에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뭐 이런 방안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1단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 철저한 기획 ISP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개발하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아키텍처적인 정의 정도는 하겠지만 실제로 데이터 모으는 행위는 2단계부터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1단계는 개발은 없고 다만 어떻게 개발할 거고 어떻게 도메인 전문가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툴을 만들어서 인텔리전스를 넣을 건가, 기획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런 이 이전 단계 과제가 첨단 과제라고 있다고 말씀드린 브릿지 과제로 있거든요. 그 과제를 경험하면서 지금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그 실제로 투자해야 될 비용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타에서는 첨단 과제에 비해서 데이터, 즉 그 데이터 시뮬레이터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가공과 수집을 위한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비용을 생각해서 예산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 도메인 전문가들이 그 돈을 풀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뭐 불명확성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현장 얘기니까 두 분께서 두 분 중에 한 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때에 종종 간과하는 것이 단위 포인트당 취득 단가입니다. 사실 계산 잘 안 하는데 우리는 결국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얼마짜리 데이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가 센서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종종 그 기술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이슈가 첫 번째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예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추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한두 개 설치하고 실제 리얼 데이터를 받고 나머지는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그래서 가상 센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공정에서 되게 많고요. 여기도.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개척이 안 된다. 둘째는 비용. 그래서 그런 시각은 이제 시장은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프로젝트 할 때 파생변수 많이 만듭니다. 만들고 우리가 제주라는 게 결국 황울리 다루는 거고요. 바이오 쪽 좀 더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황울리는 자연현상인데 문제는 우리가 오차 속에 살고 있거든요. 설계 오차, 시공 오차, 개척 오차, 그리고 오퍼레이션 오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차의 누적 속에서 오차를 벗어나는 방법은 실제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척도 사실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데이터 드래프트 말씀하셨는데 개척도 못 믿을 때가 많기 때문에 뭘 하냐 하면은 실제로 황물리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결합할 때 몰수, 발열량 얼마냐, 분자들 몇 개 결합할 거냐, 이 조건이면 이거 다 계산하고요. 그 계산한 걸 가지고 넣어야 개척이 좀 덜 되거나 오차가 있어도 모델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일반적 개발 론 중에서 데이터 센트릭이냐 모델 센트릭이냐 할 때 초기 어프로치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근데 질문하셨던 데이터 드리프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은 그 모델의 강건성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모델 센트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기술 차이는 거기서 날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인터뷰하고 찾아내는 것들은 데이터 센트릭 관점에서 그렇게 풀고 모델 센트릭에서의 개선은 결국 그 기업의 역량이어서 조금 구분해서 가면 둘 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하나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게 뭐냐면 시뮬레이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 시뮬레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AI 요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요소도 좀 존재했거든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관점에서의 모든 지점에서 센서를 부착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취득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건 사실은 빅데이터 이슈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산업을 그냥 유지해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포커스했던 건 뭐냐면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AI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센서를 풀리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몇 개만, 우리가 전에는 100개를 썼는데 우리가 해보니 한 10개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더라. 10개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게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하다가 다른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박 교수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80%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말씀처럼 센서 다 달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센서도 센싱 방식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센싱 방식의 센서를 두 개, 세 개 달아놓으면 이 세 개의 편차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그런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할 때 사실은 예산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 말씀 드리는데, 의사를 만나러 가면 의사가 약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문진이라는 과정을 하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 잘하세요? 운동은 잘하시니까 술은 얼마나 돼? 담배는 얼마나 피세요? 묻고 대충 바운더리를 좁혀가죠. 그 다음에 뭐 걷어보세요. 심장도 들어보고 폐소리도 숨도 쉬어보세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이게 그 뭐랄까 이렇게 구체성이 점점점 이렇게 짚어지는, 그 포커스도 좁아지고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가는 이제 방법들인데,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할 때 항상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대상 문제에서 크리티컬 패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 사실 그 크리티컬 패스를 찾기 위해서 10년간 20년간 공장에서 운영하셨던 분들과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한테 초기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는 또 한 가지는 많은 부분들이 뭐 매트랩부터 뭐 많이 써보셨겠지만 어줌션 하는 게 있습니다. 제 가정에서 이건 이렇겠지라고 넣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그 하이브리드로 보완하는 때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던 어줌션을 계속 증명해 가는 겁니다. 증명해서 시뮬레이터가 돌았을 때 그 효율을, 신뢰도를, 공대생들끼리 uncertainty bound죠. 이 불확실성의 범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게 이제 실제 그걸 하는데 필요한 크리티컬 패스에 맞는 인스트루멘테이션만 하는 게, 그래야 이제 ROI가 좋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뭐 비용이 많으면 사실 그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오늘 사업공청회 약속드린 시간보다 열띤 토론 그리고 발표해 주신 분들의 열정적인 발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플레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공공산업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이제 그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거쳐가지고 정식 사업이 되고 그리고 과제가 이제 기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